한번더 말씀드리고 싶네요. 초피를 생산하는 농가 여러분, 중간 상인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맙시다. 안녕하세요.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. 나무꾼은 지금 3년 전에 제 피나무를 옮겨 심은 곳에 와가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제 피가 달리고 있는데요. 이 잎이 이상하게 좀 삐리합니다. 잎 끝이 마르고. 그리고 여기는 올 봄에 좀 삐리하더만은 결국 말라 죽네요. 여기도 나무가 좀 삐리하죠. 열매는 비교적 충실하게 잘 달렸는데 나무 상태는 영 좋지가 않습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요, 여기가 등이거든요. 산 등성이 너무 양다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내년 봄에는 전부 옮겨 심을까요? 이 우리 집 선녀, 집사람은 이 나무가 달리는 거는 옮겨 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제 나름대로 참 신경 써서 가꾸는데 이렇게 나무가 죽으니까요. 그냥 좀 관심이 덜 가집니다. 모든 농사가 그렇지 않습니까? 내가 노력한 것만큼 결실을 이루어야 하는 일을 하는 게 신바람이 나는데 결국 이렇게 죽으면은 일을 하기 싫어지거든요.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데 이게 접을 한 거가 아닌 거가, 접을 한 거는 아닙니다. 접이 된 거는 아니네요. 접이 된 거는 아니고. 이거는 접을 한것 같은데, 한번 보자. 접을 한것 같은데, 여기 한 가지는 됐고요. 이쪽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. 접이 안 됐습니다. 한쪽까지만 됐네요. 이거는 내년 봄에 옮겨 심겠습니다. 저쪽 반음지로요. 지금 시중에 제피 수매 가격이 25,000원 한다고 그렇게 중간 상인이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근데 저는 이게 상인들의 농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 피가요, 작년 올해 암만 많이 심겼다고 그래도 그렇게 생산량이 확 늘어나지는 않을 거거든요. 늘어날 수가 없죠. 제 피가 달리려면은 제가 이렇게 큰 나무를 옮겨 심어도 뭐, 죽은 거 빼고 나도, 그죠? 초피가 얼마 달리지 않았고요. 그리고, 이 초피가 제대로 열리려고 그러면요. 적어도 5년, 6, 7년 걸리잖아요. 그런데, 작년 올해 이 초피나무를 좀 많이 심었다고 해서,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우리 집 선녀 보고요, 집사람 보고, 35,000원, 40,000원 할 때까지 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. 저는 이 초피 가격이 키로당 적어도 40,000원대는 가야 갈 거라고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. 뭐, 중간 상인들이 그러시더만요, 이 나무를 원체 많이 심어갖고 가격이 떨어졌다고. 뭐, 고구마나 고추나, 이런 거는 많이 심으면 1년생이니까 금방 생산량이 늘어납니다. 그러지만 이 초피는요, 이 나무 종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저는 이 초피 가격이 지금 현재 낮게 형성이 되는 거는 중간 상인들의 농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초피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아유, 내 초피 못 팔면 어떡해?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이 수확을 좀 미루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
이 나무요. 정말 초피는 충실하게 달렸습니다. 정말 충실하게 열매가 실하게 달렸는데, 그리고 가시도 뭐 거의 없고요. 영 없는 거는 아니고 가시가 거의 없어서 이런 종자의 초피 나무면은 뭐 번식을 이 나무를 로 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아, 자, 초피 열매, 그죠? 얼마나 충실합니까? 이 정도 되면요, 참 따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. 암만, 중량이 작게 나간다 그래도 이 정도 되면은 잘 붙거든요. 이 나무를 내년에는 완전히 몽땅 나무를 만들더라도 이 나무로 접을 할 생각입니다. 어찌됐든 간에요, 이 초피를 생산하는 농가는 생산을 지금 수확을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보는 게 현명한 판단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초피가 작년 올해 많이 심겼다고 해도 가격이 절반 이하로 폭락할 정도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제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지만은 이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초피를 생산하는 농가는 좀 기다렸다가 초피를 생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네요. 초피를 생산하는 농가 여러분, 중간 상인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맙시다. 예, 감사합니다.